이번에는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괜찮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조명 제품 하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제품 먼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바로 아기자기한 이 제품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델명이 어떤 거냐면, 여기, 요렇게. 네, ML62BI 조명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독수 마운트 에코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돼서 더욱더 경량화된 그런 액세서리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라이트 쉐이핑 같은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외 다양하고 뛰어난 조명 제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동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건 제가 리뷰를 시작하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휴대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앞에 이 후드를 빼고 보여드릴까요?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가 8.7cm, 9.1cm, 11.2cm에 정말 가볍고 휴대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조명이에요. 무게는 526g으로, 네,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디자인도 예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제 사용해도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뭔가 촬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야외에서 촬영하기가 괜찮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캠핑장 가서 조명을 딱 설치해 놓고 램프 대체제로도 이제 활용하기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데 성능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 제품 작지만 강합니다. 분명 되게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최대 60와트의 출력으로 높은 밝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조명을 이제 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엄청난 밝기를,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장에다 쏠게요. 네, 천장에다가 쏘고 5200K로 하고 지금 밝기가 10%예요, 10%. 그러면 네, 올려볼게요. 여기 천장에다 쏠 거예요. 천장 여기 높이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20%, 30%, 그 다음에 50%, 네, 100%입니다. 네, 완전 달라졌죠. 껐을 때는 또 같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껐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켜자마자 100%. 네, 엄청 밝죠? 와, 완전 느낌이 달라지네. 그냥 이렇게 된거 아예 켜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휴대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할 때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청 밝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5200K로 색상을 고정해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800K부터 6500K까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비추면서, 이쪽으로 비추는 게더 나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위에가 더 낫겠네요. 2800K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2800K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보통 요즘 집에서 인테리어 하면 보통 한 3500K? 네, 그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은은한 전구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보통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이쁜 전구색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색상이고, 그 다음에 한 5000K,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6500K까지 쭉 올려볼게요. 네, 이게 6500K. 보통 흔히 막 주광색이라고 불리는 색상이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촬영할 때는 그래도 약간 은은한 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 5200, 네, 5200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이렇게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만 이렇게 앞에다가 딱 결착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별도로 이제 판매하는 액세서리를 이제 구입해서 여기다 장착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빛을 확산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 이제 확산돔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트 텐트,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독스 소프트 박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호환이 되다 보니까 이 빛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이쁜 영상이나 이쁜 사진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휴대용 이름에 걸맞게 전원 공급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AC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 공급도 가능하고요. 그외 V마운트 배터리를 통해서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 시간 연장하기에도 좋고, 비상시에는 백업 전원으로 이제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조명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조명뿐만 아니라 고독스 제품들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차고 있는 이 마이크도 고독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독수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고독수에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액세서리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그 외 별매, 이제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점이 저는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명, 기본 제품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휴대용 가방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휴대용 가방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제 매뉴얼 들어있고 이 조명 제품들을 이 칸막이에 맞춰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네, 고독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네,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색이 되게 또렷또렷하게 잘 나오고 이 색깔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상이 참 이쁘게 담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색 재현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제가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 색깔 괜찮다 딱 이 정도거든요. TLCI 97 이상 그리고 CRI 96 이상 이런 조건들을 이제 갖췄다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수 라이트라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조명을 조금 더 정밀하고 편안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명 컨트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별도의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모컨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꼭 분실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촬영을 더욱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앱으로 연결을 시켰고 앱으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그 다음에 그 외 색상도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앱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200, 4300, 5600, 6500 이렇게 버튼으로도 제공을 해주고 밝기 또한 이렇게 100% 그 다음에 0% 뭐 예를 들어서 한 4%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선택해서 이 조명을 쓸 수가 있는데 뭐 플래시 라이트 네, 이런 식으로 네, 원할 때마다 사진 찍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비 올 때 네, 뭐 천둥 치는 거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구름 네, 구름 효과도 되고 이런 모양이나 뭐 TV 뭐 캔들 이런 느낌 괜찮죠? 그 다음에 파이어 네, 은은한 이제 불 같은 느낌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도 있고 웨딩 네, 이건 웨딩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 화면들과 막 이렇게 리뷰를 설명하면서 그런 화면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촬영용 지속광 LED 조명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큼직한 걸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대성에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성능까지 60W의 고출력으로 높은 밝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실내와 실외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시거나 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수 ML62BI 조명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